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희 월형입니다. 자, 오늘 퀵앤드로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앤드로우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그린 그림을 구글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정답을 찾아주는, 내가 낸 문제를 맞춰주는 약간 그런 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과연 제 그림 실력을 구글이 알아봐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왕년에 한때 그림으로 진짜 날렸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지? 내 옛날에 그 제자 중에 피카소라는 애가 있었거든? 맞아, 그 걔가 그런 이름이었을 거야. 내가 그렇게요? 잘 그리는 그림 그리지 말고 네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리라 해가지고 얼마나 성공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킥앤드로우를 해봐가지고 오랜만에 그리는 그림, 한낱 기계 따위가 나의 예술을 알아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는 좀 긴데? 좀 어려운데? 이거 뭐 어떻게 맞춰 이거를? 이거를 맞출 수가 있다고요, 구글이. 한번 봅시다. 오케이. 오호. 뭔지 알 것 같아요. 무릇 또는 당 또는 감옥 또는 고. 이제 검색, 알겠어요. 아이씨. 얼른 문이 위장 맞죠? 뭐야, 맞췄어? 이거 맞췄어? 아니, 이거 맞췄다고? 아니, 뭐 어떻게 맞춘 거야, 이거? 지금 이걸 어떻게 맞췄어? 이건 좀 괜찮네. 이거는 나의 예술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갑시다. 난 동그라미. 뭔지 알 것 같아요. 무릎 또는 수박 또는 나침반. 이제 알겠어. 뭐야, 맞췄어. 박쥐 맞죠. 와. 야,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이거? 와. 야,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이거? 와. 오케이. 대단해. 굉장히 대단해. 오케이. 좋아요. 못 맞추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모두가 인정할 만한 AI의 패배. 자, 다음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춰 보세요. 좋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시소 또는 탁자. 책상입니다. 또는 이거. 벤치 또는 피아노 또는 모루. 전혀 모르겠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땅. 잠깐만, 너무 빨라요. 또는 쏟다. 아,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 오케이. 몇 분 맞췄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한글을 썼거든. 정답은 나침반이었어요. 나침이 있는 반이었어. 오케이. 살짝 억지 같다고요? 이게 내 예술입니다. 자, 다음. 요거. 요거 좋죠, 요거. 야, 이거는 내 스킬을 좀 뽐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갑시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불 또는 팔꿈치 또는 비 또는 샹들리에 또는 덤불 또는 낙하산. 이제 알겠어요. 와, 이거 맞췄어. 브로콜리. 와, 와, 이거 맞췄어 이거. 와, 이걸 맞추네. 와, 이걸 맞춘다고요. 와, 대단해. 구글 대단해. 대단해. 요거는 어려운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자, 갑시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잠깐만. 달. 뭔지 알 것 같아요. 오호! 무지개 또는 부메랑 또는 아이스크림 또는 낙타 또는 얼룩날 또는 날. 와, 대박. 야,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야, 이거 방금 작품 진짜 방금 작품 진짜 예술이었다. 정답이 예상이 가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정답은 확성기였어요. 예, 확성기였어요. 예.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건 솔직히 너무 쉬워서
다 아실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오케이, 좋아요. 갑시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동물 대규모 이동. 동물 대규모 이동 또는 눈송이. 와, 완벽 그 자체.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네요. 아, 잠깐만. 뭔지 알 것 같아요. 완독. 잠깐만, 이거 됐다.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이걸 모르겠다고요? 엄청나구먼. 야, 이게 여러분 제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예술 그 자체 아닙니까? 약간 도너 못 맞춘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야, 솔직히 확성기는 제가 봐도 진짜 정말 위대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 솔직히 저 파리 저기 뭐야 경매장에다가 내놓으면은 최소 30억 이상.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 여러분 이게 제 작품이에요. 완벽합니다, 그죠? 이겁니다. 어딜 가서 돈 주고 감상해야 돼요. 어딜 가시면은 제 작품은 돈 주고 감상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킥앤드로 플레이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구글과의 대전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